맞게 하겠습니다. 맞게. 에휴, 이게 다 스트레스 시청자분들 때문입니다. 이게 다 시청자분들 때문이에요. 용현님 안녕히 가세요. 시청자분들의 게임 한번 졌다고 이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니까. 아휴, 내 체력이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으쌰으쌰 해주면은 나도 기뻐서 계속 열심히 할 텐데 이 시청자분들의 나의 정말 최대 적 시청자. 시청자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나의 게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 이티님, 테란으로 할 수 있는 빌드는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제일 무난한 건 뭐 한번 들어가면서 운영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면 뭐 그냥 메카닉 운영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동족전은 진짜 재미없어. 그러니까 랜덤을 해서 동족전이 걸릴 확률보다 다른 종족전이 걸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오늘은 동족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저그 대 저그전만 3번으로 했어. 저그 테란 대 저그전 한 번도 안 나왔다. 열받아 죽겠네 진짜. 그냥 테란을 몇 번 안 했어. 테란 저그대 저그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컨트롤이나 그런 측면이 많이 뒷받침 돼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애초에 저그 유저가 아니니까 그런 걸 잘 못하겠어. 그래서 머리로 싸우고 싶은데 자꾸 손으로 싸우니까 저 저그대 저그전을 극복을 못하겠네 내가. 머리로 싸우고 싶어. 전략과 그 플레이를 통해서 이기고 싶은데 자꾸 손 싸움으로 가니까 생산 싸움 뭐 저걸린 컨트롤 싸움 이런 걸로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저그대 저그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정형화돼 이런 거. 저게 제일 좋으니까 저러겠지만 노잼이다. 핵노잼이다. 막서치 대라 열받게. 왓? 무난한 원게이트 빌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8배럭 뒤통수 빌드, 이티가 개발한 이 8배럭 뒤통수 빌드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혼내줄 수 있는 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드라곤 하이 최대한 볼게요. 그럼 사이오닉, 아니 스톰 업그레이드. 스톰이 됐다. 그 뭐야, 스팀픽 업그레이드. 계속 보고 있죠. 한번 더 볼게요. 오케이.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꺼져? 왜 이렇게 빨리 꺼지냐? 스팀팩을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앞마당 멀티까지 이어가는 요 운영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쓰는 빌드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이지만 네, 대각선이라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마린과 파이어베스로 공격을 간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웬만한 분들이 어 공격을 오네 라는 생각으로 네, 저거 앞마당 하는데 좀 SCB 한 두 개 정도 끌고 가고. 취소하겠죠? 취소해야 돼요. 풀 싸운다고? 아 이거 대각선이라 까부는데 큰일났네. 취소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 취소해야 되는데. 아
아 취소해야 되는데. 아 이거 막나? 열받네. 대각선이라서 빨리 못 가. 아 재수가 없네. 그러니까라. 그러면은 저도 멀티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드라곤이나 잡고. 아 취소 안 했네요. 아 열받네. 이러면. 갑시다. 아 취소해야 되는데 이 너무 압박이 약하다 보니까 취소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음 드랍십으로 좀 노려봐야 되는데. 일단 병력 빼고요. 마당도 가고. 빈집 러시를 일단 준비해 보고. 천천히 가보자.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리버를 가는 게 정상일 거고, 아니면은 뭐 다크나 그죠? 단순 병력으로 가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천천히 갑니다. 마당에서 다음에 원팩 원스타 들어가면서 사례 공격에 대한 방어 진행하고 트리플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엄청 미치지 않는 이상 이건 못해요. 방금 전에는 대각선이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대각선에 좀 애매한 게 있었어. 네. 대각선은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공개방도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용해서 잘 수비해냈고요. 그죠? 그쵸, 정상이면 리버를 많이 가죠. 리버를 딱 잘 막으면 돼요. 걱정 없이 리버만 딱 잘 수비를 하면은 이 상황 그냥 넘길 수 있거든요. 좀 앞마당 살짝 느끼한 거 뭐 이런 거 다 넘길 수 있어요. 리버만 잘 잡고 잘 막으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소프를 드랍시부터 가는 게 아니라 레이스부터 갈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야 단독 견제는, 만약 단독 견제로 오거나 아니면 같이 올 거거든요. 단독 견제로 오면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커버하기 힘드니까. 네. 레이스를 먼저 뽑아서 대비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닉 드랍을 통해서 사람 본진이나 앞마당 쪽에 피해를 주면서 운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출격 대기 중.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죠. 문제 없습니다. 간신히 넘겼는데 이 다음에 좀 중요해요. 그죠? 여기까지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었어. 그지? 이 다음에 좀 중요한 건데 이 다음을 잘 넘기는 걸 가야 됩니다. 드랍십을 뽑아서 사람 흔들면서 동시에 동시에 멀티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요런 상황까지 그려봐야 돼요. 목표 위치는 대기 중. 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많이 뽑아서 멀티까지 이어가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안전띠 꽝 매라고 친구들. 아주 잘 들립니다. 준비 완료. 딱 흔들면서 가는 게 최고거든.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호출하신 분.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례. 목표 설정.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사령관님 말씀하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기 중. 목표 위치는 공격까지 하죠. 원부 지시 바랍니다.
자, 이거 넥서스까지 깰 수 있어요. 와, 이걸 살려봐. 이걸 막으러 온다고? 문제는 안 가고. 정리야. 네, 아직 안 됐었고. 와, 12시 멀티를 먼저 가져간 건가? 여길 안 가고? 아, 그렇네. 나 뭔가 했어, 지금. 왜 12시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네랄 멀티인 줄 알고 여기 돌아가서 여기다 자리 잡으려고 했거든요. 당황하게 이상한 곳에 멀티가 있어서 당황했는데.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 싸움이. 자, 멀티 가져가는 수순은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어. 네. 어, 다크였네. 저분 좀. 노래 끝났다. 다크를 쓰느냐고 나비토 특기가 좀 느려졌고요. 이거 찍고 추멀까지 좀 바라보면서 천천히 우리 운영을 들어가죠.
저거 제거하는 거 진짜 좋은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대처를 하는 거잖아 보고. 와 뭐야 뭐야 뭐야. 핫템을 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를 병력 싸움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 생각을 해서 갔던 게 핫템인데, 핫템 플러인데, 일단 의도가 끊겨버렸죠? 사실은 싸우겠다는 의도였는데, 제 의도는 싸우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뭐냐? 저거 저 한 번 더 돌려서 때려도 되거든요. 네, 어디가 벌처가 진짜 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벌처가 제가 생각하는 탑 사기 유닛 넘버원이거든요. 이게 그냥 벌처만 찍는데 토스가 이 맵에서는 벌처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 역겨운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막 이 캐논을 깨면서 막 싸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벌처를 막 싸우고 있어. 이게 마지막 벌처가 아니라는 게 문제. 뭐야 얘네? 멜리 잘못.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 이번엔 테란이 아니라 스스가 보잖아. 일꾼 담가자. 약간 신내가지고 때리고 있다가 리플 한방 맞으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해볼게요. 이제 좀 리콜 데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신내는데. 브라운 잡고 슬슬 한번 나가볼까요? 한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갑니다.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안 잡습니다. 목표 설정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적혔습니다. 목표 위치는 중입니다.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장 사령관 이동. 알겠습니다. 사령관 문제 없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목표 위치는 맞습니다. 대장령관. 어, 야, 뭐야, 어, 뒤에, 와! 잠깐만! 야, 나 지금, 야, 저거 뭐, 있는지 몰랐어. 뒤에. 와, 살 대박이다, 이거는. 와! 전술 대박! 리얼! 와! 리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 싸웠다! 야, 진짜 감탄! 감탄 나올만하네. 대박이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 베스 찾고 있었거든요. 아 베스래도 이 아비톤 보고 있었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뭐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네요. 와 진짜 잘했다. 올 거 예상하고 아비톤 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대박이다. 와 씨. 어차피 뭐 일단은 저에게 기회는 없는 게 아닌데 기회가 더 있긴 한데 어이 방금 사냥 전투는 대박이야. 아니 뒤에 빼놨어요. 대박이야. 대박을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 진짜 대박. 난 진짜 저런 대박? 대박 아비터 스탬피드 쓰는 그런 분들 진짜 못 봤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로 진짜 대박이야. 진짜. 짱이다. 아 뭐야 처음 만나면 도망가야 지
끝났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최대한 벌초로 시간 좀 끌어볼게요. 말씀하시죠. 계좌가 이렇게 뭐랄까요? 명령을 주실까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근데 테란, 근데 테란이네. 와, 근데 테란이야. 난 종족이 테란이야 지금. 와, 근데 테란이야. 진짜 저렇게 싸웠는데, 와 얼마나 억울해. 저거는 자 어디 뮤직비디오 만들어가지고, 아니 뮤직비디오 매드무비 만들어가지고 해도 와 사람들 와 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근데 테란이네. 아쉽게. 미안하다 테란이. 테란. 아 테란이래. 아 나 진짜 테란인가. 왜냐면 자원 없거든. 기다리면 돼요 이건. 명령을 주십시오. 예. 문제 없습니다. 완료. 위치는 말씀하시죠. 대장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예. 뭐랄까요.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와 바탕병. 뭐랄까요. 네 갑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뭐랄까요. 준비 끝났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없습니다. 장비 끝났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얼마나 열받을까. 계획 있으십니까? 뭐랄까요.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그 정도 팀이 이거 막느냐 병. 얼마나 투자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갑니다. 통신 개시. 끝났습니다. 번거로 말씀하시죠. 대장님 명령을 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잡혔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갑니다. 이동 수신 중입니다.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갑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아 어, 뭐야? 후방을 쐈나? 아 근데 다 맞았네 사람. 있네 더. 근데 이건 이기죠. 이건 질 수가 없어. 웬만해서 안 질걸요? 웬만해서 안 돼. 왜냐면 자리를 잡았거든. 아까는 자리를 잡기 전에 스탬피드를 맞은 거고. 이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기는 각이었어. 아이 테란 너무 좋잖아. 뭐 벌처럼 게임을 끝냈어. 와. 아 근데 진짜 좋다. 아니 와. 진짜 탱크 벌처가 다 했어. 벌처가 어 역겨워. 아 생각만 해도 역겨워. 내가 테란이었으면 아 내가 토스였으면 진짜 갖다 버렸다 진짜. 와 진짜 왜 이렇게 좋아요 벌처. 벌처가
멀티 깼어. 멀티 깨고 멀티 깨는데 기어했고 그 다음에 막 풀업을 다 잡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맵을 지배했어. 상대방 병이 움직이다가 다 죽고. 와 이거 너무 좋잖아. 서킷에서 테란 하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너무 좋다. 개자라님 안녕하세요. 테란 너무 좋아.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